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오늘 임건희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쪽 이야기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국에서 결국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이 정말 1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2.25에서 2.5 사이 금리에서 이제는 2에서 2.25 사이 금리로 지금 한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예상을 했었고 지금 일어났는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 날도 빠졌고 어제는 또 다른 이유에서 빠졌지만 어쨌든 계속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 자, 중기적인 조정이다, 뭐 계속적으로 인하 사이클이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이러면서 이제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죠. 국채 금리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다시 한번 반등했었죠. 2%대에 한번 깨지고 나서 반등을 했었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었다가 다시 2%를 빠르게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발언도 뭐 중요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경기가 둔화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미 2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증가가 마이너스 한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기업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한 차례 내렸고 또 아마도 연말 전에 한 차례 더 내릴 것이고 또 내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10년 국채 금리는 아마도 전 저점이었던 1.5% 수준까지도 하락할 거다. 앞으로 1년 동안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충분히 부여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 짚어봤고요. 따끈따끈하게 밤사이에도 트럼프가 트윗을 했어요. 트럼프 이 트위터 이제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퍼센트는 줄었는데 여기에 또 시장은 또 크게 반응을 했어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전략은 옛날에 그 당선됐었을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세 어디까지 매길 수 있느냐 했을 때 모든 품목의 65%까지도 계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65%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국이 말 들을 때까지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자꾸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금리를 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 이게 자기도 피를 흘리면서 하는 현상이다라는 게 그쵸.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여파가 오는지를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3천억 달러에 10%니까 300억 달러, 그렇죠? 총 관세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적으로 약 0.17% 정도, 17베이시스 포인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약 0.95%, 9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놓고 계산하면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GDP 성장률을 약 0.1에서 0.2% 정도를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0.25%를 했으니까 그게 더 크죠. 그리고 앞으로 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요. 또 기업들의 마진이 당연히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역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네. 이제 이쪽도 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나중에 언제 말을 듣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실 미국까지 스스로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또 미국의 방식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달러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차례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은 또다시 달러가 좀 오르는데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약세 기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 좀 짚어볼게요. 네, 보시면 이번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면서 네. 파월 의장이 금리 많이 자주 안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는 게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 그쵸. 이제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자 이번에 트럼프가 딱 이 얘기 나옵니까 바로 또 달러는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가겠다 이게 자기의 의지고 계속 심지어는 외환 개입까지 과거 한 적이 없는 네. 외환 개입까지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달러 인덱스의 약세 흐름이 지금 현재 이 차트로 보면은 뭐 뚫고 올라간 것처럼 네. 과거 고점을 뚫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짜리 차트를 놓고 보면은 아 이제 거의 꼭지에 왔다라고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제가 볼 때는 달러 인덱스 자체의 흐름 자체는 점차적으로 약세로 갈 거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펴는 게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흥국 시장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러시아 또 심지어는 뭐 중국까지도 물론 중국은 계속 무역 협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뭐 이런 쪽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된 다음 화면을 보니까 중국의 네. 10년 국채금리의 움직임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러한 달러의 약세 기조 가운데서 중국 쪽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지금 트럼프는 이미 벌써 예상된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이죠.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중국이 버티기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키는 그럼 이제 중국에 가 있는 결국은 거네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 중국의 10년 국채금리가 3.2%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역대 최저치 숫자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부양정책을 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에 있는 국영 사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그리고 위안화를 굉장히 큰 강세로 가게 만들어서 과거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플라자 합의 정도 같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는 그렇게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꾸 그 절상되는 부분, 위안화 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기티브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내리면 제가 생각할 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도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아까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렇게 위안화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히려 정책 자체가 이미 트럼프의 카드를 알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는 중국이 기댈 곳은 내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시장이 확장되는 것을 기대해야 되지 수출 가지고 어떻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중국이 휘청거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된다. 지금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또 기술 경쟁력을 계속 쌓아나가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매출을 일으킬 곳, 즉 팔 곳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 시장이니 결국은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 임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위안화가 오히려 절하가 아니라 절상이 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즉 국내 내수시장 부양 정책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위안화는 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쟁력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상하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현실화될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또 그 중국이 이제 외부적으로 글로벌 사회 안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중국의 역할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또 시기가 됐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잡음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시장 여건 가운데서 관심 가져볼 종목 지금 네 가지 오늘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임건희 연구원님, 첫 번째 종목은 애플인데 애플이 또 간밤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애플부터 좀 볼까요? 네, 애플은 우선 이번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죠. 현지 시각 7월 31일에 애플의 회계연도 19년도 3분기 실적이 미중 무역 분쟁 여파와 아이폰 매출 하락 등의 우려로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 외로 상당히 견조하게 발표됨에 따라 실적 발표 후 장에 4%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회계연도 19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2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성장하였고 시장 예상치에도 약 1% 상회한 수준입니다. 흑석 EPS는 2.1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한 수준이나 시장 예상치에는 4% 이상 크게 상회한 수준입니다. 이번 애플의 실적 중 저희가 주의해서 본 점은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고 2012년도 이후 처음으로 전체 매출 비중 중에 50% 이하로 내려간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애플이 지속적으로 공들여서 투자해온 애플 워치와 에어팟 등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사업부의 매출 성장을 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부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이상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의 삼성페이와 같은 애플페이 그리고 애플 뮤직 등이 포함된 애플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성장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향후 애플의 추가 성장 동력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인 크레딧 카드인 애플카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애플하면 디자인, 디자인하면 애플인데 애플카드의 디자인 또한 상당히 심플하고 현대인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미주에서 상당 수준 상용화되고 있는 애플페이와의 시너지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애플카드와 제휴된 신용카드사가 마스터카드만 제휴가 되어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또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며 이미 HBO, 쇼타임, 스타, CBS 등의 제작사들과 제휴를 맺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애플 확인해 봤고요. 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다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아마존 볼까요? 예, 아마존 대표 기술주 중에 기술주죠. 네. 예,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6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 31억 달러, 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3%, 4% 정도의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희는 동사의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20%나 넘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수익성은 약화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약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아마존은 현재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사업부의 지속적인 투자 결과로 인해 마케팅 비용 및 고용 증가로 판관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시장이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심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점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AWS 사업부의 견고함과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마존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됨에도 외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월 19일이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국 최대 세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프라임데이 최대 매출을 올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현재 1일 무료 배송 서비스와 무인 배송 서비스 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송 가능 지역과 상품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속되는 소비자들의 이용 증가와 획기적인 배송 서비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아마존의 추가 성장 동력은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아마존 한 주씩 다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 주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ETF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관련된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최대 소셜 네트워크 기업이죠. 페이스북의 2분기 매출액, 2분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6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성장했습니다. 희석 EPS는 0.91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88달러를 크게 하회했었는데요. 이는 일회성 비용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벌금 50억 달러 중 20억 달러 부분과 이례적 성격의 세금 11억 달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당 비용을 제거했을 때 희석 EPS는 1.99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페이스북은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신뢰성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최대 규모인 기업인 만큼 동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원칙을 상당히 잘 지키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제시한 벌금 50억 달러를 지불하고 기업 내외부 보안 강화와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 등 본인들이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동을 책임지고 인정하고 또 개선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 약 6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벌금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1분기 30억 달러, 2분기 20억 달러로 분할 비용 처리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벌금으로 인해 올 상반기 이익 부분이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저희는 동사가 현재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동사의 월간 이용자 수 및 일간 이용자 수는 각 21억 명, 27억 명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신뢰 회복과 더불어 SNS의 1인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동성 시장 환경에서 이제 신흥국 투자 저희가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브라질 관련된 ETF 확인해 볼까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신흥국 투자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브라질에 투자하는 ETF인 iShares MSCI 브라질 ETF이고 티커는 EWGUS입니다. EWG ETF는 브라질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8개의 ETF 중 운용 자산이 가장 크고 운용 보수 또한 0.62%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작년 10월에 당선된 브라질 대통령 보우스나로 대통령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요. 당선 후 연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1일 미국과 동시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6.5%에서 6.0%로 인하하며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우스나로 대통령은 당선 후에 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월 초 브라질 증시는 랠리를 펼쳤지만 올 3월에서 5월 야당의 심한 반대로 인해 개혁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연금 개혁안의 하원 1차 표결이 통과되면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브라질 연금 개혁안은 2003년도 브라질 여당이 진보적 선영에 들어가면서 연금 혜택이 확대되었고 이에 브라질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여성 60세 이상, 남성 65세 이상인데 연금 개혁안이 채택되면 여성은 62세, 남성은 65세 그대로 가게 됩니다. 또한 연금 의무 납입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는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네. 저희는 현재 이러한 기대감에 맞추어 브라질 중시에 투자한다면 브라질 투자 대표 ETF인 EWG를 좋은 투자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지금 사실 글로벌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살짝 불안감이 있으실 것 네. 같기도 해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무역 전쟁 악재. 그죠? 근데 유동성 부여, 금리 인하, 호재. 호재. 예. 이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으니 네. 누가 이길까요? 네. 저는 금리 인하가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응원해야겠네요. 네. 네. 근데 결국 어쨌든 싸우고 있어서 지금은 변동성 장세지 네. 그냥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이 이기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그 시장 얼른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유동원 이사님이 유동성 말씀해 주시니까 네. 더 신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주식 소리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임건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